자, 왜 불렀어? 감바이 고등어가 맛있다라고 여름철에도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맛이 없다 그랬지, 여름에도. 아, 여름 저 망치 고등어는 여름에도 맛이 없다. 그게 맞는 건가요? 어, 맞지.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아는 척을 하다가 팽당했거든요. 왜?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일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입질의 추억에 그런 영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가 이제 이거 찍기 전에 얘기를 해줬잖아. 내가 그 영상을 찾아봤어. 한 3년 전 영상이더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산 좀 박사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이시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나는 잔업에 이런 좀 특화된 지식이라고 보면 돼. 빠져나갈 구멍을 말해보자면 3년 전 영상이고 바다가 좀 이렇게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3년 전이랑 또 달라. 이런 좀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상 고등어 같은 경우는 자연산이잖아.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언제가 맛있다 맛없다를 큰 틀에서는 나누는데 요리사들은 그걸 매일 써야 돼. 좋든 안 좋든 매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고등어를 한 15년 이상 매일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하자면 전박이 고등어, 그 망치 고등어 너가 이제 물어본 거 있잖아. 네. 여름에 맛있다. 네. 여름을 말하면은 기점이 보통 7, 8월을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지? 생선 장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썼었어. 매장이 3개니까.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내가 얘기를 하자면 고등어가 실상 제일 맛없는 시기는 4월에서 6월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 중에 한 달은 또 금어기가 껴. 실상 참고등어가 7월 한 중순 넘어가면은 기름이 한 50% 정도는 차거든. 맛있다고 하는 건 겨울이잖아. 10월에서 2월을 얘기하잖아. 네. 그때는 80에서 100을 보는 거고 여름부터가 조금 맛있어져. 참고등어는 일명 전박이 고등어. 네. 그거는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1년 내내 실상 좀 안 써. 맛이 없어. 겨울에 이제 우리나라 고등어가 맛이 없으면 정부 비축품일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비축 고등어를 생물로 산다는 거는 냉동을 해동해갖고 생물로 팔았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잖아. 근데 실상 정부 비축 고등어는 해동을 해서 판매한다기보다는 자반을 째서 많이 팔아.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칼을 여기다 차고 고등어를 째봐. 뭐 멸치가, 멸 먹으면은 다 녹거든, 살이. 그런 거 얼렸다 녹이면 다 녹아. 그런 게 있나, 기름이 어느 정도 찼나 확인을 하고 얼리거든. 그래서 비축고등어의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실상 겨울에 고등어를 샀는데, 생물고등어를 샀는데 맛이 없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고등어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 강원도 캐 때깔이 진짜 좋아. 지금 여름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몇 번 속아. 그걸 알고 있어. 이거 강원도 고등어는 맛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때깔에 또 사온다? 째면 여지 없어. 근데 그게 겨울에도 맛이 없어, 강원도 거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본산 고등어 들어오지 않느냐, 속여 파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이 또 나왔더라고. 실상 내가 생선 장사했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이잖아. 그때는 일본산 고등어가 나왔는데 물에 담겨져 있어, 고등어가. 스티로폼 박스에 물에 담겨져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고등어는 물에 안 담겨져 있잖아. 얼음만 박아져 있지. 빙장에서. 빙장에서 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근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보질 못했어. 아마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못 봤어, 나는. 노량진에서는 한 지금 근 한 8년, 10년째 못 본 것 같아. 수입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노르웨이산밖에 없는 거네요? 중국산. 중국산. 중국산은 보면은 국내 정부 비축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녹여놓으면 똑같아. 노르웨이가 맛있다, 국산이 맛있다, 이거는 실상 좀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 실상 입질의 추억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맞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에 먹었을 때 맛이 없는 게 맞아. 왜냐면 겨울 고등어랑 비교를 하면.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 우리는 구이로 해 먹으려고는 생물 고등어를 아예 안 사. 거의 심해사바라든지 고등어 봉초밥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업장은 모르고 있으니, 업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니.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새끼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몇 년 동안 내가 이거를 작업을 하고 내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를 정보를 전달할 때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애매모호한 거잖아. 7월 중순이라고 했지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말했을 때는 입질의 추억님이 100% 맞는 거고, 나는
작업을 했을 때 1년 내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제 입질의 추억님 영상을 보시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시고 그렇게 업장이신 분이거나 뭐 구이로 사신 거나 그렇게 아시고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거 여름에는 보통 거의 그걸 사 드실 거야. 왜냐면 시장에 생물 고등어가 구이로 유통 자체가 많이 안 되잖아 지금, 그지? 왜냐면 너무 귀해졌어. 한 마리에 좋은 거는 뭐 14,000원, 15,000원 가. 나중에 어디 가서도 고등어 회나 뭐 심해사바 사드시면은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사드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해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